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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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은혜였소.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오호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 주듯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되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되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드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드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묻히드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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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 나의 왕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신 사랑하는 한경단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심령의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힘있게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게 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를 선포되어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멘으로 말씀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한 만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술에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주의 영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이 시간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몸된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이어가시고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담임하시는 한경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불안으로 초조해가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충분히 긍휼히 여기사 조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을 무릅쓰고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인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차세대를 섬기는 지도자와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고 미국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되게 하시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예배와 기도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 소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팀, 음향과 영상, 안내와 주차 등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의정국과 모든 손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함.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서로 교도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 이르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같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 그 배경을 잘 이해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이 성경 본문은 여호와 니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시험은 물이 없는 거예요. 3일길을 지나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샘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참으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는 가운데 르비딤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를 가서 보니까 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너무 살만한 곳이죠. 광야길 가운데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곳에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시험이 왔어요. 이 아말렉이 갑자기 기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치르는 전쟁을 갖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이 승리케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15절 보면 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니스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면 깃발을 꽂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나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할 때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나중에 보면 이 시스기야 왕 때 시므온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처럼 바로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전투를 벌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지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도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원천은 무엇이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쟁을 치러도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싸움을 치르는 이런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 니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호시탐탐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싸움을 통해서 참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다 꽂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 영역에서 전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체적인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산 아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성패가 나의 삶을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평생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최고의 그 전쟁 전략가로서 또 많은 용감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38절로 4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산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이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승리의 원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러는데 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영적인 원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92년 9월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해 갔습니다. 그 교회는 분열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 전임자 목사님은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100여 명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는 70명이 모여있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참 이렇게 분열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무서운 거예요. 막 머리가 막 쓰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마다 좀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의 안식이 없는. 그래서 이제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0번째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1000일간 매일 밤 10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열려지는데 교회가 얼마나 편안한지, 목사님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13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샌디에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샌디에고에 좋은 골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12년 목회하면서 그냥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매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 전략을 말씀으로 주셨고 모든 것들이 열려짐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은혜교회 부임해서 지금 이제 17년째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일천 번째 기도하면서 한 1년간 지금 계속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멀리 동부에 대학에 보내고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더래요. 불안해지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는데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충만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상하다.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야 아들아 너한테 무슨 일 없었냐 혹시 지난밤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그 이 파티를 하게 됐는데 자기를 초청했대요. 가서 보니까 술이 있고 그리고 마약이 있고 그리고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는 장소였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갑자기 막 불안하고 불편해지면서 그곳을 뛰쳐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엄마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여호와 니스이 승리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맨 마지막 날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번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 자녀들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국가의 운명, 인간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 바로 두 전쟁터를 잘 분별하시고 육체적인 삶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영역,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 여호와 니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뒤처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이겼으면 이 치열한 접전이죠.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팔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태해지려고 하는 거, 방심해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어가면서 하라. 가급적이면은 너무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학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어디를 쳤는지 알아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최강의 지파를 노린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처져 있는 후미에 처져서 그냥 지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도 타고 막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 뒤로 처지는 겁니다. 그 뒤로 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꼭 이와 같다니까요. 마귀는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다 능히 물리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이 이제 이래저래 한 연휴에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처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약하다, 저 사람이 지금 뒤처져 있다, 이런 것은 영락없이 잘 알고 공격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만큼은, 영적 관리, 이 영적 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뒤처지시면 안 돼.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어? 조금만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집에서. 조금만, 목사님 내가 열이 약간 올라, 그런
이게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들 목사님들한테도 장로님들한테도 예? 이런 세상이 돼서 옛날 같으면 뭐 조금만 아플수록 교회를 나와야지 무슨 그러면서 막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이제 괜찮게 됐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년을 내가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그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물론 우리 교인들은 뭐 대다수 잘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가 됩니다. 시청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시청자가 그 대부분 성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시청자가 됐네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뒤처지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다운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팬데믹을 이유 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리만큼은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선 뒤처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이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럼 금방 느슨해집니다. 금방 방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꼭 경험하게 되지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말 용사잖아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방심했어요. 이 전쟁 중에 왕궁에 홀로 남아있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집니다. 아주 작은 것에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최전방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그 전쟁통에 그냥 호출을 합니까? 그리고 시험에 빠지도록 자꾸 같이 시험 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우리아가 죽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은 칼부림과 말할 수 없는 우환이 계속 생겨지는 시험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방심이 결국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퇴보하면 안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이 영적 생활에서 절대로 낙오되는 일이 없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지체들과 연합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만큼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였고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자 12절 보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협력함으로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 닛시 영영한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종이라도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지체들,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연합해서 함께 영적 전투를 하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연합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때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그 기류에 편승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서 계속 날개짓을 하는 기러기는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오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가니까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또 서로 성도들끼리 같이 함께 나눠서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귀한 그룹과 가정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이렇게 귀한 가족 또 영적인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함께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는 이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항상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장에서 감염된 성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절대로 은폐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전화로도 기도해 드리고 또 약도 주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음식도 해다 주고 같이 나누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혼자서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분담해서 나눠서 도와주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늘 새벽 기도 나오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 전에 신장 암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간증도 했었죠.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세 군데 척에 이 스팟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암이 전이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몸은 계속 아파지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한테도 또 가정교회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본 스캔을 이제 그 받기 위해서 그날 이제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죠.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자매님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가서 본 스캔을 받은 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모든 그 척추에 붙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의사도 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정말 이게 먼저 찍은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자, 보십시오.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내가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같이 팔을 올려주고 함께 기도할 때, 내 팔이 올라갈 수 없이 피곤한 상황이 있을 때 같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이 서로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병사는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 지체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9년 동안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가는 가운데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1월에 2021년 1월을 맞이하면서 요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은 이제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벌써 영적인 공격이 딱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오늘까지 40일 오전 금식을 작정하고, 그리고 항상 시험이 있으면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영적 전투는 절대로 뒤처지지만 안 돼요. 영적 전투는 절대 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적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2, 30명, 2, 300명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너 명이 모여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목사님의 손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참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삶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잘 분별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를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분별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향하여 손을 올려 들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어령되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게 선만들 앞에 우타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어령되요 구원치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엇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곧 사명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십일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성전기둥으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사 여호와 니시 승리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승리케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많은 것으로 드려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여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에 귀한 세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금자, 정신자, 이동현, 유미환, 셀리나, 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이곳에 정말 오신 또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일치월차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휴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종량은 없어 쳐라, 모든 흑암에서는 너나 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생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팬데믹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